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선물 개봉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두 개가 왔어요. 이거는 좀 한 한 달 전인가 왔고, 이거는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왔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냥 이거부터 뜯어보려고요.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에서 온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온 유현진님이 보내주셨고요. 해외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체부님 조심히 넣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게 이게 써있더라고요. 먼저 온 편지부터 영원히 빛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빛내주신다니. 색연필로 막 색칠도 했어. 신쿡님에게 신쿡님을 좋아하는 현지 울림. 13살이라고 합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이제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시는 유현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지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간직하는 곳에 이제 편지 받으면 항상 그 방 서랍에 간직을 하거든요. 선물이랑 거기에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보내셨는데 한국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외국 분이 보내주셨는데, 저 안 보고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딴! 안 보여. 어때요? 보이세요? 불고기 맛 감자칩, 카레 맛 감자칩.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 아시니까 한국어로 다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과자, 편지, 초콜릿 등등 진짜 꽉 채워주셨는데 일일이 다 한국어로 적어주셨습니다. 한국분이 아니세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나봐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또 어떻게 알고. 불고기 맛 감자칩, 카레 맛 감자칩, 매운맛 감자칩, 오렌지 맛 초콜릿, 쇠고기 맛 감자칩, 이거는 떨어졌나? 없나 이거는? 마늘 매운맛 새우깡.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그렇군요. 한국어를 적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딴 거 다 적혀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야? 참기름맛 라면.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이래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참기름맛 라면이래요. 참기름맛 라면? 우리나라 참깨라면 비슷한 건가?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와, 글씨 저보다 잘 쓰는데요? 어떡해. 진짜 홍콩 분이신데 한국을 그냥 몇 번 놀러 오셨나봐요.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쓰여있는데 진짜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 잘 써져있어요. 저보다 잘 써, 글씨를.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신다는데, 진지님, 저는 한국어를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고 한국어 공부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 공부를 하세요. 저는 발음도 안 좋고 하니까 저의 요리만 좋아해 주시고 메이크업 영상도 좋아해 주신다니까 앞으로도 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 한국어는 다른 분 영상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손에 들 수 있을까?
꺼가 안 가.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니까 삼겹살 다 익을게요. 이 많은 홍콩에서 온 간식거리들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유명한 과자들과 그 다음에 라면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 이제 봐주세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히 뭐라고 저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신곡 되겠습니다. 선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 주소 적어놨고 항상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면 재료 계량 이런 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주소나 뭐 이런 거 택배 받을 주소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항상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족하고 약간 엉성한 선물 개봉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아닌데? 다음번에도 네 이제 선물이 오는 즉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봉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